자, 다섯 번째 맵 갑니다. 트위스티드 매도고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제가 자막 잘못 따고 있었네요. 이거 뷰9이죠? 7이 아니라. 작아서 잘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아, 7으로 바꿨었다가, 아, 지금 생각하니까 9이네. 자, 어쨌든, 들어가겠습니다. 자, 11시가 로라이엇. 5시가 110. 아니지! 아, 나인이, 세븐이 맞구나. 세븐이 맞죠? 죄송합니다. 나왜 갑자기 뭐에 홀린 듯이 왜 나인이라고 하지? 뭐지? 나 뭐에 홀린 거지? 세븐이 맞습니다, 여러분. 최대 7대 0이 나올 수 있죠. 이번에도 네크로폴리스 지었네요. 이게 좀 볼게요, 이번에는.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병력이 이게 딱 공격받고 있습니다. 맞으니까, 홀업 타이밍이 딱 맞으니까 이렇게 네크로폴리스 짓는 거겠죠? 왜냐면 지그라트가 나무가 50 늘거든요? 150에 50인가 그렇기 때문에, 골드가 좀 남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는 걸것 같은데, 제가 좀 자원은 계속 보고 있을게요. 아, 워든이었네요? 자, 방금. 이번 판 지금 혼란합니다. 중계진도 혼란하고. 루라도 좀 혼란해요. 아, 저좀 체력 많이 날았죠? 눈을 빠진 거 너무 아쉽고요. 화가 좋네요. 아, 자원이 딱 맞네요, 이게. 플레이어의 나무가 병력이 공격받고 230인가 들지 있습니다. 않나요? 아, 그럼 블랙스타 데리고 지금 딱될 텐데, 그럼. 그쵸. 아. 야, 이게 딱 맞네요. 그리고 또 마침, 아다리도 잘 맞았죠? 어쨌든 간에, 이, 워든일 때는 네크로폴리스를 좀 지으려고 하거든요, 언데드들이. 워낙 워든이, 와가지고 에콜라이트 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마을이 또 공격받고 가위바위보 있습니다. 싸우면서도 또잘 맞았네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냥 언올리 찍어 버렸습니다. 나쁘지 않죠. 언올리 오라가 있으면은 체젠이 올라가고요. 또 빨라지기 때문에 워든한테 덜 쫓기고요. 약간 좀 맞아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너는 마나도 쓰고 체력도 다는 거고 나는 체력 어차피 차기도 하고 진짜 급하면은 희생의 의식용 단검 써가지고 체력 플레이어의 회복하면 병력이 되니까 공격받고 있습니다. 넌 문에 다 말라라. 나는 알아서 체력 산다. 그린즈 망토도 굉장히 좋고요. 이거 혹시나 사고 났을 때딱 숨어버리면은 지금 말테프가 저한테로 살 리가 없거든요. 할수 있고요. 오, 아이템은 정확히 좋습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저 하나 날렸고요. 2레벨 프리스트 조심해야 돼요. 콜 지켰기 때문에. 2패.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자, 그래도 이쪽, 그니까, 여기서 사냥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와가지고, 플레이어의 병력이 워든이 어쨌든 간에 공격받고 마나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소모값이 있었지만, 저쪽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나 소모값, 그 체력 소모값 자체가 아깝지가 않게 됐어요. 확실한 투자 대비 리턴이 있었어요. 3렙도 지켰고요. 세컨 리치. 자, 지금 스킬을 아직 안 찍었는데 섀도우 스트라이크 이 스킬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데스나이트가 각만 보이면 바로 그냥
때려 넣을 거거든요. 만약에 데스나이트가 계속해서 잘 사려가지고 때려 넣을 각이 안 보이면은 이제 페노브 나이프를 찍겠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잡았던 원은 위로 갔나요? 어디갔죠? 아 여기로 가보네요. 여기 잡으려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양쪽 상점을 다 먹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라이엇 좀 아까운데요? 방금 얘한테 쉐스나 그런거 다 팔고 자 이러면 그쵸 쉐스 찍어야죠. 마포 있기 때문에. 근데 리치 와요? 아 리치 와요? 자 아 그냥 블링크 아이템 먹어야 되니까. 자 원은 살짝 아쉽긴 해도 어쨌든 여기서의 경험치를 꽤나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바로 3시로 뛰겠죠? 아까 여기 있었던 해골이 이 월을 못 봤을 겁니다. 바로 가죠, 바로 가죠. 자 언제든 여기 먹으면은 나일 입장에서는 괜찮죠? 우리 서로 하나씩 가져가는데 자 양쪽 상점을 다 가져가는 그림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대마포 같은 또 마스터링 완드 같은 좀 만화 계열 좀 치명적인 아이템이 나오지만 안 나아진다면 아이템2가 굉장히 좋은 교환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죠? 플루트 여기는 상치물 나쁘진 않아요. 네, 확실히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스킬 교환을 하지 않았고 이대로 쉐스면은 영웅을 점사할 확률이 좀 높거든요. 상치물로 좀 버틸 수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요. 자, 근데 여기 먹으면은 3, 2렙 되죠, 오늘은.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방금 공격받고 이거 만약에 데일포 안 나왔으면 3렙 팩트도 좀 고려했겠는데요. 자, 와요. 이거 리치 노바 스티당할 것 같은데요. 닭이 이쁘게 나왔죠. 먹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쉐스. 데이포 빨리 써, 이거거든요. 빨리 써, 이건데. 아, 참았어요. 자, 이번 타이밍 좀 매서운데요? 자, 다행히 그래도 문헬 업그레이드 되게 빨리 했고. 자, 프로텍터 하나 준비해놓으면서 막을만 해요. 막을만 해. 딕스 안 떴기 때문에 자 미주 좀 활용 잘.. 아 떴네요. 자 딕스 쿠션 아 보다가 자 부택 아닐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자 안 잡고 자 데사이드 자 쿠션 먹고 자 캔슬했죠. 자 이제부터는 다시 유닛 자르기 미주 자 디버 매직 아 방금 봤어요? 디버 매직을 뒤에다 썼거든요? 그니까 앞으로 빠지니까 캔슬하고 앞으로 가니까 여기다 썼는데 다시 빡빡구여가지고 또 캔슬하고요. 서로의 지금 눈치 싸움이 보였죠? 디버 매직과 이제 무빙에 자 무적 잘 봐야 됩니다. 자 무적! 어 방금 좀 늦었는데 다행히 체력이 좀 여유가 있었네요. 근데 이제 말랐는데요. 아 결국 못 막나요. 오랩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안 빠져요. 안 빠져. 자 추가 고음으로 인해서 체력이 다행히 찼고요. 자 무적 포션 같은 거 포탈 무적 사야죠.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힐스
아, 룬드브레스 대박이요. 정말 필요한 아이템. 자, 이걸 제 바라사스를 놀아야하는데 너무 좋은 아이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먹어주면서 오랩. 자, 보존 팔았기 때문에 이건 못 살리지만, 자, 어쨌든 간에 그저 이제는 확실히 너무 아프죠. 이제는 체스가 진짜 아파요.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브링크. 아, 브링크 그, 지금 체스 쿨이었나요 혹시? 체스 날렸고, 한번 돌려보내면 좀 약간 숨통이 트이는데. 탈. 하지만 공간을 넘기고 굴은 살아가고. 자, 이러면 언데드가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언데드가 볼 이득은 꽤나 많이 본 것 같고, 유닛이 거의 안 잡혀가지고. 근데 이제 노라는 유닛이 좀 많이 잡혔거든요. 유닛도 다 말랐고, 그리고 이제 성장 가능성이 없어요. 크리핑만으로는 없습니다. 이제 상대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팬더 뽑기도 되게 애매하고요. 그리고 제플린 사가지고 혹시나 아까 말했던 그 워든의 일꾼 털기 대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큰데 먹어요. 아, 팬더 뽑나요? 아, 뽑았네요 결국에. 팬더 뽑고 이러면은 워든은 가서 견제를 하고.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는 떡을 썰 테이니 너는 붓글씨를 쓰라. 어? 나는 에코를 털 테이니 너는 레벨업을 하여라. 반응? 바로 하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여기서 미비적거리면 너무 오래 걸렸어. 여기서 나와야 되면 뭐죠? 아, 오팅링. 미친 존재감 나온지도 몰랐어. 이거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죽었어요. 아, 이게 비행기 안에서 무적이 아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아프면은 죽습니다. 자, 워든이 지금 없는데요? 워든 어딨죠? 아, 워든 여기 뒤에 왔네요. 예, 바로 달려왔네요. 자, 부트를 끼고 있긴 한데 핀드가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 어쨌든 굴이 아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핀드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 팩트 찍었습니다. 다레 팩트. 포션도 있고요, 힐스도 있고요. 아, 이거 막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끼죠. 아직 팬더가 3렙이 안 된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술불이 아프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포션 먹었습니다. 아직 팩트인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바빠가지고 못 찍어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치? 굴. 팩트. 자, 노바 있어요. 오. 저 콜로바 맞으면 죽습니다. 룬드브레스 다 필요 없어요. 자, 보셔. 내가 문제 먹었고. 자, 한 번은 막아내는 것 같은데요. 막아내는 그림인 것 같은데. 나 힐스 있어요. 힐스 지금 떴고 팩트를 먹었고요. 대세 많아. 한번 있어요. 도로까지 띄우고. 자, 나무 위로 숨고. 워든 숨고. 아, 그래도 거의 막아내는 그림처럼 보이는데. 코에 어로. 하지만 위험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죽을 것 같은데? 독템 때문에? 그쵸. 워든. 덕트. 코에. 자, 뒤에서. 어쨌든 디스는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체력 회복 다 받고 있고. 컬러 잡혔고요. 위치 4렙.
어쨌든 지금 멀티가 돌아가고 있긴 해요. 돌아가고 있고 언더테도 자원 다시 잘 캐고 있긴 한데 자, 자원 2대1 싸움. 근데 곧 낮이 된다는 거 문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또 강제로 밥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만. 어쨌든 1시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언더테는. 플레이어의 클러가 다 잡혀버려가지고 자 지금 여기서 체력이 한 번 더 달면 정비가 힘듭니다. 자 이거는 안 쓰죠. 이거는 팩트 안 쓰죠. 자 팩트. 오 긴장하고 있어요. 어? 너 긴장 똑띠 하고 있어라 이거거든요 지금. 절대로 어? 긴장을 풀지 마라. 대나 죽은 게임 끝나거든요. 이대로 바로 끝나요.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 받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아 비트 썼어요. 아이템 아, 방금 약간 페이크. 아 재밌네요. 오라 약간 지금 약간 겁준 거죠 이거는. 어차피 못 먹었었거든요. 아이템 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아 근데 사일런스 테이프는 자 양쪽 다한테 좀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자 드라 위주다 보니까 반응만 빨리 한다면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게 드라의 어벌리시 매직이랑 디스트로이어의 디바워 매직 캐스팅 타임을 봤을 때 어벌리시 매직이 월등히 빠르거든요. 때문에 이게 나의 손에 들어갔으면 조금 더 아팠을 거예요. 디스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데스사이트 줘야죠. 데스사이트 데스사이트 줘야죠. 오래 소비마스크 공격받고 있어. 반응? 와 와 120 오늘 날이 확실히 서 있는 게 보입니다. 74 생각보다 좀 높아요. 나이테프가 78까지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테프 어 방금 폴 빠지지 않나요? 폴 빠졌는데 폴? 어 아보니션 왔고 하지만 디지즈 클라우드 업그레이드는 안됐습니다. 날병력이 좀 많을거거든요. 자 핀 잡혔고 자 팬더 아 팬더를 잡았네요. 120 그쵸 삼력코일은 굉장히 아프죠. 자 대낙각이 날 병력이 워낙 많다보니까 제가 리치 오래? 자 디스 정리가 되고요. 힌트까지 66 거의 다 아, 66 거의 다 됐네요. 자, 이러면 거의 기운 것 같은데요. 언데드가 지금 추가적인 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언데드도 영웅 레벨이 더 이상 안 오르죠. 벤전스는 거의 사망 선고거든요. 언데드 입장에서 플레이어의 병력 워낙에 애초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급의 킬이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트 엘프가 많이 유리해진 상황에서 약간 굳히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궁극기죠. 또 좋은 점이 아군 시체, 적군 시체 안 가린단 말이죠. 드라 다 죽어 나가면은 오히려 좋아. 드라 죽으면 오히려 좋아. 멀티 없는 거 확인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꼼꼼해요. 추가 멀티까지.
펜더곤 나오죠 이제. 힐스 보탈은 없다. 아 여기 멀티 있는데 이것도 알면 갔을 텐데 몰라가지고. 본장 끝났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펜더 왔고, 자 불불 이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펜나까지 아스키 바꿨네요. 자 인스타 한 장 썼고, 썼는데 체력들이 다 왜 이 모양이죠? 쓴 거 맞나요? 안 쓴 거 같은데. 아 이거 가짜 제품 사온 거 아닌가요 힐스? 힐스가 이렇게 안 찼나고, 안 찼다고 체력이? 빅맵. 자, 비너스까지. 안 하고 없네요. 그죠? 체력, 와, 아슬하게 살았어요. 지지. 자, 로라 3대2 앞서갑니다.